다음 순서입니다. 스타가 되겠다는 스타가 될 거야님. 근데 이분은 프로 전 적이 있어요. 3점이에요, 3점. 아까 준비 운동하는 거 보니까 잘해. 잘해. 이 스타가 될 거야라는 말만 듣고 이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고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무엇보다 진심이고 이제 유도 베이스로 격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헤드기어는 안 해도 돼요? 네. 고석현 코치님께서 네, 한 번 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잘할 것 같다. 아. 많이 했어. 오, 가볍다. 가벼워. 오. 많이 했네. 어떻게 프로 된 적이 있어서. 안 밀려. 와. 잘하네. 오하 얘. 어, 나이스. 이거 일어나면 인정입니다. 네네 준비가 많이 돼 있다. 프로 선수야. 지친 것 같은데 약간 지쳤다. 지쳤어. 눈이 맞았어. 야, 집중. 못하겠으면 말해요. 아니, 못하면 네, 말하고 못하면 얘기하는 게 나아. 오른쪽 눈 봐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메디컬 체크 한번 보시죠. 네네네. 오른쪽 눈. 아쉽다. 이 사람은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양팀의 멘토님들은 스타가 될 거야님의 도전의 실력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보다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여기 오른 눈이 맞고 나서 바로 포기했어요, 거기서. 그게 격투가는 무조건 안 돼, 그런 거.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게 지는 거예요, 우리. 끝난 거지.
내가 아프다고 상대가 절대 봐주지 않아요. 끝까지 상대를 응시하고 싸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라든 해야 되는데 실력 좋아요, 인정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프로다운 모습이 나는 보였나? 이거 좀 어려워요. 예. 실력은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두 팀은 전사의 심장으로 인정을 했을지? 네, 슈퍼 좀비 팀은 전사의 심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섹시 매미 팀은 전사의 심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예. 인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예. 아니. 아, 뭐. 실력이죠, 실력. 예. 확실히 실력도 있고. 네. 종합 격투기의 이해도가 있고. 오늘 좀 아쉽긴 아쉬워요, 오늘. 그니까, 맞아. 이제는 사실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죠. 이제 뭐 눈이 빠지더라도 싸우겠습니다.